449번. 얘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다 라는 말은 끊기는 구간이 없어야 된다는 소리 아니겠어요? 그죠? 전후 구간에서 끊기는 구간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. 그래서 fx는요 x 마이너스 1 분의 2x의 3승 이렇게 되겠죠? k 이렇게 얘네들을 가르는 것은 x는 1이 아닐 때와 x는 1일 때 이 부분을 한다. 그럼 어떻게 되겠어? 여기서 x는 1일 때 값과 이 k 값이 같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. 다시 얘가 모든 구간에서 연속인다.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라는 소리 했어요? 네, 연속이다. 끊김이 없어야 된다. 근데 여기서는 구간이 이렇게 달라지는 구간이니까 x는 1에서 끊기는지 안 끊기는지만 파악하면 돼. 그래서 얘의 계산은 어떻게 되겠어요? 얘는 2x의 제곱을 묶으면 x-1, 마이너스를 묶으면 x-1 이렇게 되는 거지. 그래서 이렇게 약분돼서 2x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얘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는 거야. 마이너스 1을 한 다음에 루트 2분의 1 그러니까 뭐 6쯤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요. 이렇게 그리고 나서 x가 1일 때만 안 되는 거잖아. 루트 2분의 1이면 1보다 좀 작은 값이죠. 그래서 여기 1일 때 여기 1일 때 구멍을 딱 뚫어줘. 얘들은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은 아닌가? 하는 것 같은데? 네, 이렇게 등장하는 거야. 다시 그림 다시 그리겠어요.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서 얘 그림 그리는 거야. 얘 그림 얘가 뭐지? 얘 그림 그리는 거야. 응? 그러면 x는 0일 때 마이너스 1이죠? 0일 때 마이너스 1이다. 그치? 1일 때 뭐야? 1일 때 1이죠? 그림 닮은 그렸어요. 그래서 1일 때 1이다 이렇게 색칠을 해주는 거죠. 원래 1일 때 1이 이렇게 되는 거지. 그 다음에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얘는 분모에 x는 1이 만드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얘를 이렇게 살짝 비어있는 동그라미만 쳐주고 나머지는 이렇게 연속되는 그래프를 그려. 그러면 이게 전 구간에서 연속이려면 얘가 이렇게 채워져야 되잖아. 그렇죠? 그래서 1일 때 k는 몇이다? 몇이어야 된다? 1이어야 된다. k가 1이어야 된다. 1이어. 이렇게 채워주면 그러면 얘가 채워주는구나 라고 할 수 있어. 아, 이쪽은 왜 했지? 이쪽은 괜찮아. 이렇게. 여기만 떨어집니다. 1만.